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살펴보고 주도주가 누가 나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외인들이 매수하고 막판에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죠. 여기 외국인이 매수에 계속 아침부터 매수를 가담했고요. 아침에 잠깐 팔다가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막판에 그죠. 다 매수 가담하면서 지수를 오래간만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같이 볼까요? 지수가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가장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화장품주, 그 다음에 AI 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오늘 또 급등 나갔죠. 이것을 들고 갔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는 LG전자를 넘어서 시총 20위까지 껑충 뛰었다. 참 대단하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강력 보유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를 알려드리면서도 강력 보유해야 됐다. 이걸 파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맨날 팔라고 난리치고 고평가라고 난리치는데, 그래도 가고 오늘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외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하는지 한번 보세요. 외인들이 오늘 아침에는 2만 주 팔다가 오후 전환하면서 무려 99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연기금도 사고요, 투신도 사고 99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수혜주 가면서 얘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지금 1조 매출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현대차증권에서 내년 매출 1조 원 달성.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고요. 지난번에 1499억 하이닉스의 그죠? TC본더 계약.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 납품하는데 삼성만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자회사 세메스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 그 세메스가 이제 에칭 차세대 본딩 장비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도 아마 일본의 신가와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세메스와 신가와 이제 두개 기업에서 TC 본드를 받아서 그 HBM3E에 대해서 12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참그 수율이 나오질 않으니까 삼성에서도 고민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납품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매출이 더 증가해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기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또 테스트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만약에 한미반도체에서 납품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미는 매출이 더 많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았나. 외국인들이 무려 99만 5천 주를 산 거로 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나올지는 아직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삼성에서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미반도체의 그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하나 엔비디아하고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함에 따라서 이 한미반도체 HBM용 듀얼 TC 본더는 글로벌의 독점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거서 장비 업체로서는 아마 포지션이 공고해지지 않나. 문제는 내년에 1조 원 달성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주도주가 갈때 정배열이 가능한 여러분은 팔지 않고 갈수 있어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고요.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주도주가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화장품이죠. 예를 들어서 뭐 최씨라 남편이 하고 있는 아이패밀리인가요? 얘도 지금 아직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아직도 주도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가장 지금 요새 핫하게 나가는 것이 실리콘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도주를 잡지 못했다면 쳐다만 보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가져와서 수익을 놓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어떻게 달고 하고 어떻게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피라미딩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를 미리 정해놓고 있죠. 여기 올라 목표가를 정해놓고 여기 올라오면 매도하는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수익이 커지질 않고 자르게 되면 이 올라갈 때 이걸 살 수 있나요? 못 사게 되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의외로 그 지금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 올라가면 잘라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맨날 증권사들이 그 방송에서 맨날 목표가 얼마씩, 그럼 목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그게 이 목표가를 정했으면 여기서 끝납니까? 주가는 더 가는데. 이것이 인간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의 감정,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감정에 따라서 더 가는 건데, 주도주가 갈 땐 더 가는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멀리 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커지는 건데, 거꾸로 투자하고 뭐 자기 스스로 뭐 가는 올라가는 종목을 그때 수익을 제한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은 수익을 절대로 이렇게 크게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텐데거를 먹어야 되고, 그죠? 2000% 3000%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과거에 에코프로도 얼마요? 제가 15만 원에 추천해서 150만 원까지 10배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올라갔다고 쟤 잘라버리니까 결국 뭐 쌍봉이 나와서 자르고 뭐 해서 잘랐다고 그래서 이걸 못 들고 가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보더라는 거죠. 이 올라갈 때 뭐 쌍봉 나와서 이제 끝났대나요? 차트가 끝났으니까 사면 안 저기 빨리 팔아야 된다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나갔어요? 153만 원이가 나갔죠? 이런 것이 주식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라면 큰 수익이 나지. 15만에서 10배가 날아갔잖아요. 자, 그런데 실적이 부진해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이 주식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기업을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해서 더 큰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오전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무료 방송에 많이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